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죠? 바로 칸딘스키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오늘도 추상화를 배워볼 건데요. 지난번 작품이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라 놀랄 수도 있어요. 바로 피트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짧게는 몬드리안이라고도 합니다. 작품을 만나볼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몬드리안의 작품 속으로 떠나볼까요? 몬드리안은 나무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 표현했고요. 그 다음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은 이런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형태가 점점 단순해진 것이 느껴졌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무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완성했답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들은 과정일 뿐이고, 몬드리안의 진짜 작품은 바로 이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참 신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만 이용해서 간단히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의 작품은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건물과 도로 등에도 많이 표현되었어요. 그럼 이제 몬드리안의 작품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시작해 볼까요? 종이를 이만큼 접어서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몬드리안의 작품을 그려볼 건데요. 자를 대고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칸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나누어 주세요. 꼭 이대로 칸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나누어 보았어요. 그다음에 이 조각들을 가위로 오려 줄 거예요. 오리고 나서는 아까 있었던 위치에 이렇게 한번 올려 놓으면서 해도 됩니다. 내가 그렸던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린 다음에 다시 얹어 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이 부분들을 칠해 줄 거예요. 흰색으로 남기고 싶은 부분은 흰색으로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종이를 하나 더 꺼내서요. 아까처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칠했던 조각들을 다시 이 위에 얹은 다음에 풀로 붙여주세요.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도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다 붙여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보고 더 여러 조각으로 오려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면 더 단순하게 표현해도 좋고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칸딘스키와 몬드리안의 작품이 같은 추상화이지만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렇게 화가들은 다 생각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랐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만의 특별한 그림이 탄생하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